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빗이 진짜 많이 있죠?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는다면 마이린과 마이맘이 제비뽑기로 직접 만든 하빗 랜덤박스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빗 제비뽑기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모자 안에 보면은 제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뽑아서 나온 번호의 팝잇으로 랜덤 네.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총 30개의 팝잇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번호의 팝잇들이 있어요. 이거를 뽑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도 마이린 랜덤 박스, 마이맘 랜덤 박스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마이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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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그렇지. 난 아래쪽에 있는 걸 뽑아봐야겠어. 열어볼게요. 어? 12번. 12번은 바로 자동차 팝잇. 아래에 휴대용 팝잇들이 많이 있거든. 나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세히 보면 낮은 번호가 큰 거예요. 근데 앞번호를 뽑아야겠네. 한 자릿수.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지. 뭐야, 이 녀석 꼈어. 괜찮아. 오늘 느낌 좋은데. 이거 과연 1번! 2번! 2번, 2번! 아~ 벌써 자동차랑 포지 파빗이랑 풍성해지는데, 와,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뽑기니까 초반부터 좋은 거 선택할 수 없어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가위바위보? 왜 그래? 이렇게 섞어, 섞어, 섞어 가지고, 감고. 이거, 방금 전에 1번 뽑았잖아요. 약간 그 느낌, 이거 한 자릿수인데? 아닌데요? 아니네. 29번인데요? 29번. 꼬리 모양. 네, 이런 모양 팝잇이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참 좋다. 가위 29번, 28번. 야, 너무 기도하는 거 아니니? 과연? 15번이 나왔습니다. 15번은 하트의 악어 팝잇이에요. 아, 좋은 거네.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자, 일어나 잡아놓아. 빵도 있어야 되는데 아깝다. 혹시 빵은 없나? 시청자분들은 한쪽에 몰빵 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거를 한 번에 가질 수 있으니까. 아니, 각각 봤는데 너무 몰빵 되면 안 되지. 11번. 어머머스 팝잇. 약간 이 팝잇계의 원조. 안 되면 이제 나가위바위보. 아하, 이겼다. 아하, 두 자릿수네. 두 자릿수네요, 이번에. 13번. 13번은 컬러가 변하는 어몽어스예요. 요거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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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번에는 난 뭐 한 3, 4, 5번? 6번, 7번? 됐거든요. 22번 추천합니다. 들어볼게요. 아, 두 자릿수 같네요. 아, 16번. 손바닥 탑이시네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예. 어? 9번? 이거 9번이야, 6번이야? 하하, 저기 6번. 드디어 만회가 됐어요. 뭐,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예! 아, 나 왜 그러지? 자, 이번에도 뽑아볼게요. 짜자자잔! 아, 14번. 14번. 고양이 모양 팝잇이에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따라라! 따라다 5번! 와, 초대형 팝잇! 16구 팝잇 16. 전에 이렇게 초대형 팝잇이 두 개가 됐네요. 그러네, 사각형만 두 개를 거의. 퍼즐도 거의 사각형이잖아. 야,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또 이겼네. 왜 그래, 손이 왜 그래, 오늘? 아, 평소에 원래 말이 잘 안 들어요. 이거. 7? 오, 대박! 뭐야, 니니 앞에 거 엄청 많이 뽑았네. 두 번 연속으로 5번 나오고 7번이 나왔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걸로 24번 추천합니다. 19번. 아, 만두 좋지. 이렇게 팝이 박스에도 말랑이 한두 개는 들어가 줘야죠. 지금 제 박스에는 벌써 8개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엄마 박스는 지금 4개예요. 근데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가위바위보 잘해보도록 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걸로. 아! 25번?
25번은 이거네요. 어?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내면 진다 갈비뽀! 져준 겁니까 혹시? 됐다. 자 뽑아볼게요. 이번에 저는 어? 엄청 큰 숫자야. 어? 20번. 20. 20번은 케이스에 들어있는 만두고요. 뒤집어 보니까 하나 들어있네요 만두가. 안 내면 진다 갈비뽀! 올! 들어있다. 이거다. 눈 뜨고 하고 있는 건 지금. 23번. 23번은 오 색깔 이쁘다. 동그라미 푸시파. 안 내면 준다 갈비뽀. 아 좋네. 마음이 풍성해서 아쉬움이 없어. 뽑아볼게요. 어 이번에 큰 번호 같은데 17번. 17번은 바로 하트 푸시팝이에요. 컬러 너무 예쁘죠? 안 내면 준다 갈비뽀. 아 뽑았네. 이제 왔나 봐요. 아니야. 자 이번에는 몇 번일까요? 어? 30번! 제일 뒤에 있는 거네? 네 저기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검정색 시바떡 획득했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그렇지! 이번에는 무엇을 뽑아볼까나 이거다. 오! 8번? 8번입니다. 8번은 아 뭐야 작은 거라서 기대했는데 엄청 예쁘죠? 아직도 팝이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럼 바로 가위바위보 할게요. 안 넘진다 가위바위보! 그렇지 이겼다. 이번엔 12번째거든요 제가. 12번째 오픈! 18번 나의 최애 팝잇. 네. 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팝잇이거든요. 이게 뽑힌 수가 정말 좋네요. 안 넘진다 가위바위보! 자 뽑아볼게요. 저는 이번에 오! 27번이에요 이거네. 어 팔자처럼 터진다. 제가 아까 초대형 큰 팔각형 뽑았거든요. 세트예요. 지금 어몽어스하고 하트 그리고 공룡 대형 화빗이 있는데 제가 정말 가지고 싶네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바꾼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엄마한테 기회를 한번 줄게. 내가 이긴 건데? 아니야 나 기회를 주는 거야. 28번입니다. 28번? 티셔츠 파스타비에요. 티셔츠입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 맞네. 주먹만 계속 낼까 보다. 어? 왜? 3번이야. 어? 3번! 3번은 바로 어몽어스 대형 팝이! 와우! 4개째. 와, 나 오늘 뽑기 운이 되게 좋다. 어, 4개째라고. 아, 하트도 있구나. 오, 대박.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 낼 줄 알았더니 보장이 됐네, 이번에. 아니지. 이번에는 4번이나 2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만 뽑아가 돼요. 과연 24번. 펭귄 푸시파. 어? 근데 이거 진짜 귀여워. 그리고 파스텔톤 확실히 색깔이 이쁜 것 같아.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무엇을 뽑을까, 하나. 아래쪽에 있는 거 뽑아야지. 여기 또 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6번? 6번은 제가 아까 뽑았고요. 9번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 너무 작은 숫자라서. 네. 9번은 이거 가면 그거 아니야? 9번이에요. 아 9번이구나. 아 그렇구나. 네 9번이 팝이시네요. 제가 지금 30개의 절반 15개의 팝이서 뽑았는데요. 이게 너무 물방지면 안 되잖아. 남은 거는 엄마한테 뽑을 기회를 다 드릴게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제가 뽑을 테니까 빨리빨리 찾아서 저 주세요. 26번 우주인 팝이. 네, 우진팝이. 어, 4번! 4번! 와! 엄마 보니 정말 좋다! 그 다음은 10번! 10번! 10번은 다각형 네, 팝이. 다각형. 친구랑 나눠서 가지고 오세요. 2번! 와, 이 3번 만에 지금 두 개의 대형 팝이 나왔어. 와. 네, 공룡팝이시고요. 21번! 와, 보라색 만두. 와, 네, 말랑이. 칼라 만두 말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22번입니다. 네, 네. 22번. 뛰어가는 어몽어스 색깔 변하는 팝잇이에요. 오늘은 데뷔 뽑기로 팝잇 랜덤 박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 거에도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이린TV와 마이맘TV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세 번째 댓글로 받고 싶은 랜덤 박스 이름을 적어주세요. 마이린 랜덤박스, 마이맘 랜덤박스. 그러면은 저희가 한 분씩을 선정해서 총 두 분께 이 랜덤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